있습니다. 코이카가 글로벌인재교육원에서 영월군청 등 지역 청렴 클러스터 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청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그늘막을 설치하는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합니다. 지난달 29일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임산물 산업 육성 대책과 주요 현안을 회의하는 임업인 단체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월인. 이번 주는 외교관 출신의 영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장인 조명행 관장을 조경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영월, 영월 군정방송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는 만큼 여름철 무더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실외작업, 야외활동이나 외출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군민 모두가 시원하고 쾌적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며 영월 군정방송 시작합니다. 지난달 27일 우리군 글로벌 인재교육원에서 코이카가 영월 군청 등 지역 청렴 클러스터 기관들과 한자리에 모여 청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경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위해 1991년에 설립되었으며 국별 프로그램과 글로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인도적 지원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기관입니다. 코이카와 함께하는 영월지역 청렴클러스터는 코이카와 영월군청, 영월교육지원청, 그리고 코웍스 등 총 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자 작년 10월 청렴실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공유회에서는 기관별로 추진했던 청렴 우수 사례와 지난해 코이카가 추진했던 청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품 4편을 함께 시청했으며 지역 내 청렴의식 함양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활동 공동 수행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건영 코이카 글로벌인재교육원장은 이번 청렴클러스터 기관들의 청렴 우수 사례 공유회를 계기로 4개 기관이 힘을 모아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면 지역의 투명한 공정사회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내 미래 세대를 위해 청렴 교육이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청렴 클러 기관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코이카는 참석자들에게 코이카와 코웍스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세계시민교육과 이를 연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청렴을 익히고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영월군청과 영월교육지원청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온열질환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행, 무더위 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등 폭염 대응을 강화합니다. 7월 기준 평년 대비 긴 폭염 일수를 기록했고 8월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 내외로 더위와 더불어 열대야도 지속적으로 이어진다고 기상청이 예보함에 따라 우리 군은 시가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도로 복사열을 감소시키고 열섬 현상을 완화해 폭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살수차를 투입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영월군 내 야외정자, 파고라 등 그늘지역을 이용한 36개소의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무더위 쉼터에 부채와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 등 이용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특히 무더위 쉼터 내 아이스박스 안에 얼음물을 비치하여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 누구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과 그늘이 생기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을 총 17개소 설치했으며 금년 8월 중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폭염 발생 시 건설 현장 등 야외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피해와 재해 발생 위험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작업 시간 관리,
휴식 시간 보장과 휴게 공간 확보 등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9일 영월군청 대회실에서 임산물 산업 육성 대책과 주요 현안을 회의하는 임업인 단체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임업인 단체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영월군수, 산림녹지과장, 영월군 임업인단체 연합회 회장과 품목별 임업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영월군 임산물 산업육성 대책과 방안 토의였습니다. 우리 군의 임산물 관련 추진 사업을 설명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며 우리 군 고유 임산물 브랜드 구축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품목별 임업 단체별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제안하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날 열린 임업인 단체 간담회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는 8월 중 이뤄지며 신규 사업안에 대한 검토 회신은 9월 중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주도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열린 워크숍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역할과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자 진행됐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확대에 따른 정책 이해도 제고가 필요했고 영역별 조성 목표에 따른 분과와 과제 발굴을 통해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관내 공공시설 점검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신규 군민참여단 위촉, 여성친화도시 이해 강의, 여성친화도시 사례를 공유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여성주의 리더십 관련 강의도 진행됐고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의 역할과 사례를 내용으로 한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열린 워크숍 장소는 사전 방역을 철저히 진행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됐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월인. 이번 주는 외교관 출신의 영월 아프리카미술 박물관장인 조명행 관장을 조경아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아프리카 문화를 접하면서 휴식까지 즐길 수 있는 이곳, 지금 바로 가보시죠. 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나는 영월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의 관장 조명행입니다. 박물관 지금 개관한 지 12년이 됐는데요. 외교부에서 한 40년 가깝게 지금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아프리카 미술 박물관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은 아프리카 미술이 과연 무엇인가 굉장히 그 궁금한 생각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한 3천여 그 부족들, 각 부족들마다 자기들의 그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일상적인 생활 또는 의식, 축제, 또는 신앙을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조각이라든가 생활 도구라든가 마스크라든가 박물관에서 전시된 것은 특히 그런 미술적 가치가 있는 것을 주로 많이 선정해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죠. 아프리카와는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박물관을 개관하게 되셨나요? 내가 지금 30년 전에 서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 주재 외교관으로 있었어요. 직책은 대사였는데 그 당시에 한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얻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수집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박물관이 된 거죠. 박물관을 영월에 개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영월을 문화 도시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많은 사립박물관을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박물관은 학교 자리인데 학교를 재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죠. 박물관인데 캠핑장도 운영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나요? 글쎄요, 지금 박물관은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영리 사업이 아니고 비영리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관람객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어요. 본래 문화 사업이라는 게 물론 영업을, 이익을 위한 사업은 아니었지만은 운영에 상당한 우리가 고충을 겪고 있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든지 자립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 군하고 협의를 한 지 지금 5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업이 바로 에이미 캠핑장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에 몇 번째 저 손님이 좀 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얼마나 올런지 좀 모르겠습니다. 왔다 간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습니다. 정식으로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좀 많은 캠핑 하시는 분들이 올 거로 기대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관장님께 영월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영월은 지금 이 역대 군수님들이 문화도시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여기가 하나의 그 폐강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폐강이 된 지 뭐 수십 년이 돼가지고 그걸로서는 영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컨텐츠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서 문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 컨텐츠가 바로 박물관이 아닌가. 앞으로 아마 문화 도시의 그 개념상 중요한 역할을 할 거로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영월은 역사적인 그런 역사의 유족이 있는 그런 도시면서 또한 그 새로운 문화 탄생의 그런 그 도시로 지금 발전을 할 것으로 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예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이 조명행 관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 있도록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에서 아프리카 문화에 매료되어 보는 건 어떠세요? 살기 좋은 영월, 조경아입니다. 하우 건축사 사무소에서 영월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으로 쓰이길 바란다며 300만 원을 재단법인 영월 장학회에 부탁했습니다. 리본케어에서 취약계층의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순소독제 1만 1천여 개를 영월군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 김삿간면 새마을분녀회는 김삿간면 고시굴 인근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수거하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는 영월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영월지역자활센터, 관내지역아동센터, 대한민국해병대 영월전우회, 영월군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방역물품을 전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격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강력해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확산세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불볕더위, 열대야, 마스크까지 더해져 지치기 쉬운 요즘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영월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